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코스피는 23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95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반등의 폭이 더 나아졌으면 좋았을까요? 예, 하이닉스 말고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별의 움직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도 많이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시장 이름이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의 흐름부터 보죠. 반등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미국 증시 상승과 전일 국내 증시 급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정치 불확실성과 이제 한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부담으로 장중에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주 잭슨홀 컨퍼런스를 좀 앞두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물가 관련 정책에 조금 이런 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로 국내 증시는 좀 재차 반등을 했고요. 이에 코스피는 이제 23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이제 국내 증시와 더불어서 이제 연준의 뭐 잭슨홀 컨퍼런스를 좀 앞두고 아시아 시장 전반에 이제 매수세가 좀 유입된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금일 이제 개인이 매도세를 보였던 가운데 기관과 순매수세를 보였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순매수세에 나섰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순매수세에 나섰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뭐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그중 기계, 통신업, 섬유회복 등의 좀 업종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금일 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0.14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386원 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환율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네네.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좀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금일 외국인이 좀 순매수세를 보였던 점이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요. 예, 이것도 한번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장 마감 후에 중국 상무부가 이제 미국과 조속한 시일 안에 무역 회담과 관련된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얘기를 좀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 이제 마찰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고요. 더불어 이제 커들로 이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중국과 무역 합의는 차질 없이 진행 잘 이행 중이다라고 주장한 점도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식품 업종, 제지업, 호텔 관광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도로 교량이나 이제 항공기 관련 업종은 좀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제한이 되었고요. 테마별로는 이제 수소연료나 온라인 게임, 애플 관련주 등이 좀 상승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중국 쪽도 미국 영향이 좀 많이 받았네요. 종목들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제 팀장님 나오셔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사실 주말까지는 좀 봐야 되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을 한다고 해서 뭔가 좀 달라졌다거나 뭐 분위기의 어떤 흐름세가 물론 나스닥이 좀 강했다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글쎄요. 좀 더 지켜볼 만한 부분이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됐죠. 가끔씩 우리 팀장님 좀 당황스럽게 하시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상승의 어떤 질적인 면 그러니까 반등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되는 부분이냐 어저께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변동성.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특징 종목들 네. 하이닉스도 있었지만 LG그룹주들. 그렇죠. LG그룹이 왜 올랐을까요?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또 100가지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를 꼽으라면 또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유잖아요. 예. 많이 샀으니까 올랐죠. 네.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떤 한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룹주 전체가 다 올라가고 뭐 LG 같은 경우는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막 뒤져봤거든요. 네. 특별한 요인이 없어요. 하나 있는 거 오늘부터 이제 뭐 유플러스에서 뭐 글래스 무슨 예, 예, 글래스 예, 예. 판매한다는 거 세계 최초잖아요. 5G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인가 해가지고 뭐 이거 뒤져보고 했었지만 같이 고민을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 요인들이 하나가 유입이 되면 주가가 폭등을 해요. 대형주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주변부로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A라는 뭐 대형주가 이슈가 나와가지고 네. 이 대형주가 뭐 5% 6% 뭐 어떤 때는 10%씩 막 20%씩 폭등을 하게 되면 주변부로 이게 확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냥 많이 탄 사람 많이 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주변부로 확산이 돼서 다른 것들이 같이 올라갔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빠지면 네. 아,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특히나 이제 뭐 다음 주 것까지 얘기를 해서 다음 주에 잭슨 컨퍼런스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단은 지난번에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보면 연준 위원들은 뭐 YC 정책이라든지 평균 인플레 그러니까 뭐 그 금리 인상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를 이제 평균 인플레로 뭐, 바꾸면서 예, 2%로 넘어가도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뭐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치. 언급이 됐었지만 다들 지연시키고 뭐 YC 정책 같은 경우는 야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릴 수도 있어. 뭐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한 우려도 돼. 하고 네. 막 여러 가지 조치 나오면서 어저께는 막 급락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예, 그와 관련돼가지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음 주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그런 얘기를 할 거야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에 적극적으로 뭐 부양책을 얘기한다거나 돈을 푼다는 얘기 이런 거 말고 좀 더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이제 뭐 새로운 아니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FOMC에서는 별 내용이 없었고 뭐 좀 실망감을 줬던 의사를 공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파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하면서 끌어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빠지면 무조건 사요. 많이 올라간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다음에 실적들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2분기가 뭐 마이너스 YY로 마이너스 30%대거든요. 그러면 3분기는 좋냐? 3분기도 현재 추정치가 마이너스 20몇 프로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빠졌다가 반등 주다가 옆으로 횡보 네.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기업 이익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실물 자산과 주가의 기대감이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뭐 2,300포인트를 같이 지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오늘 장 중에 이제 올라갔던 것 같은 경우 막 찾아봤지만 특별한 네. 게 없어요. 그냥 외국인이 어제는 선물 가지고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뺐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또 선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거죠. 맞아요. 수급적인 것밖에 네. 없어요.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청산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